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탑 글로벌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호주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탑 글로벌 통합조회는 동시통역으로 6개국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대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니 러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드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준비! 사운드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영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섞인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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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노정부 단장님께서 오늘은 진행을 하시는데요. 참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네,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님께서는 지금 본사로 회의가 있어서 이제 바로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의 리더 메시지를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탑그룹에 언제나 솔선수범하시고 정말 진행이 글로벌로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죠. 네,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노동부 단장님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노동부 단장님의 좌우 본부장 이상 모두 본사의 교육이 있습니다. 좌측은 우리 한상현 총장님 산하는 오전에 교육을 하고요. 이제 우측 노동부 선생님의 우측 변인성 좌우는 오후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리더 교육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님은 본사에 계시고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갑자기 일정이 변동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글로벌 통합 조회가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글로벌 통합 조회에 전 세계 각 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글로벌 통합 조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비자 조직과 이제 애터미 사업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국내에 이제 회원분들 보다가 해외 회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사업자들이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첫 출발한 우리 분당 탑 그룹이죠. 탑 그룹 전체가 해외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스템은 누가 많이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조직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탑 조회를 빠지지 않고 또 파트너들 동기부여시켜서 많이들 참석하고 거기서 많은 비전을 보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C-TAM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C-TAM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전 세계 인원들이 통역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다 돌아와서 들을 수 있고 또 언어가 다른 분들은 영어로 들을 수도 있고 중국어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은 활용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글로벌 사업이 많이 커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글로벌 탑 조회에 스피치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치 논의 상당히 많이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각 센터에서 또 나의 미팅에서 모두 출발이 스피치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스피치를 왜 내 파트너를 추천해서 마이크가 안 잠겼나요? 스피치를 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 스피치를 세워야 되고 왜 그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글로벌 통합조회의 스피치라고 하면 전 세계에 우리 탑 그룹이 있는 모든 나라에 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또 내가 나서서 스피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스피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파트너가 생기기 이전에 내가 뛰어난 강사가 아니고 또 강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나와요. 나 안 나와. 각자가 임병진 팀장님 마이크 좀 잠그자. 네. 네. 사업자 애터미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어떻게 모여도 다 스피치를 1분 스피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스피치를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스폰서들한테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스피치를 배워서 그 스피치를 정말 깔끔하게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3명 이상 모이면 일단은 1분 스피치 하고 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피치를 하게 되면 이제 스피치를 나의 미팅이라든가 센터의 어떤 미팅에서 스피치를 한다고 하면 스피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파트너의 상태,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그 어떤 열정, 아니면 뭐 열정이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리더들이 그냥 비전을 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상태를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스피치를 이렇게 들어보면
파트너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또 나의 스폰서가 스피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김남희 국장이 언제 어떤 직급을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네.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또 파트너가 어떤 직급을 가겠다고 이렇게 스피치를 이렇게 외치면 그 직급을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내 파트너들 추천해서 또 스피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비두는 게 아니고 이번에 네가 이렇게 스피치 해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스피치 해라, 네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스피치 해라, 너는 제품설명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해라, 뭐 이런 걸 자꾸 시켜줘라. 근데 파트너들이 그걸 안 하냐고. 파트너들이. 그래서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들이 이렇게 선별해서 스피치를 이렇게 시켜주고, 또 그 사람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실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스피치를 잘 해나가면서 뭐가 생겨요? 제품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제품 강의를 하면서 또 뭐가 돼요? 사업설명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사업설명 강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사업자로 길러나가야 된다. 서로 이제 저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되면 이 글로벌 통합조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어쨌든 여기에 와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와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스텝들하고 우리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들의 사업을 내가 절로 잘. 그러니까 센터에 여러분들이 센터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 봉사. 네? 우리 여기 탑센터에 방송하는 이런 그 스태프들이 있죠. 이분들은 시스템이 있을 때는 모두 참석해서 그 방송을 만지고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뭐야? 어떤 봉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시스템에 빠지지 않는 거. 빠지지 않는 원데이 스텝, 석세스 스텝, 그죠? 센터의 스텝, 모든 이 스텝들은 다 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스텝들이 하면은 막 계속 성장을 할까? 그분들은 시스템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사람들. 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빠지지를 않아, 빠지지를. 여러분들은 뭐야? 나와도 안 나와도 뭐 상관없겠지만 스태프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참가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달라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어디에 봉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하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여러분들 다운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야? 성장하는 거죠. 성장. 이렇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들이 몇 명이나 내가 동료해서 오늘 빠지지 않고 이 글로벌 통합조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센터에 이렇게 나와고 있는지, 예. 지금 분당 탑센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이양숙 본부장님 산하, 홍일표 사장님 산하 분들이 나와있네요. 이분들은 매일 출근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우리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사청의 오리역 탑센터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와서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명, 안 보이는 사람까지 한 15명 이상 나와 있네요. 우리 대단하신 분들이야. 오리역 우리 탑에는 아마 10시, 11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센터예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센터를 빨리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센터가 시스템이 돌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들 파트너 들어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센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출근하지 않고 성장한다. 저는 그 출근하지 않고 성장하는 조직은 탄탄하지 않은 조직이다.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자, 봐요. 이제 오늘 본부장님들은 오늘 전부 다 본사에 가서 교육받고 또 내일 또 원데이에 다 참석하고 하잖아요. 그죠? 원데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석세스에 6, 7천 명이 모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센터를 활용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현재 센터에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를 생각하고 아직도 집안에서만 일을 한다고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비전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꿈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본인을 먼저 돌이켜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탑 그룹 전체가 어떤 애터미 사업자들보다도 모든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본인한테 찾으셔야 된다. 스폰서가 어떻게 하네 안 하네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찾으시면 그 답은 본인한테 있다. 그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답을 찾고 좀 더 부지런히 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애터미에서 정말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게 그 환경을
다 갖춰주고 있는 게 탑 그룹 전체다.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한다. 활용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정말 많은 그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시스템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업하는 팀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런데 애터미 탑 센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다 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다.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 좀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게을러가지고는요, 절대로 성공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아요. 게을러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게으름이 여러분들을 삶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좀 더 부지런히, 부지런한 그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본 부자들은 게을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게을른 사람. 게을러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아.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 정말 하루하루 목표 잡고 하루하루 내가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한 달에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로 통해서 파트너들도 잘 되고 스폰서도 잘 되고 내가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길 일이 없다. 스폰서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 테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 테고 또 내 파트너한테도 좋은 일이 안 될 테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게으르지 마라. 나는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요? 난 어렵다고 생각 안 해. 정말 어렵다고 생각 안 해. 아니 나와서 시스템에 앉아있고 스폰서 파트너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러면 거기에서 답을 찾고 하면은 얼마나 쉬울까. 그렇게 나오기가 쉽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 난 지금까지도 하루도 센터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내가 뭐 제품을 뭐 잘 전달하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벽돌 지고 다니고 에? 세멘트대 지고 다니고 이런 일도 아니잖아. 에? 무슨 똥물 지고 다녀? 아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정말 이렇게 준비 다 해주고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 못하나? 난 그래. 어떻게 그렇게들 못하나? 그것만 하면 성공한다는데 모여서 하면 성공한다는데. 네? 아니 제품 전달하는 것도 모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 전달하는 거잖아. 네?
어째 그렇게 모이기 싫어하고 앉아있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뭘 들으라고 하면 다 안다 그러고 발표하라면 1분 스피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들 자랐다고 그런지 난 알 수가 없어. 응? 그럼 자기가 나가서 다 하든가 그럼 내가 잘한다고 인정할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쉽게 사업을 쉽게 하자. 쉽게 하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준비. 예? 내가 있어야 할 거 있어야 되는 거. 스폰서 있는 곳에 내가 다 있으나. 근데 요즘은 스폰서도 집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들도 다 집에 앉아 있잖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냐고.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다?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모여서 하는 사업. 응? 재심 합력한다며 집에서 무슨 재심 합력을 하겠냐고. 아니 같은 얘기를 같이 듣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아, 뛰는 게 우리 사업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세상에서 최고 쉬운 일 같아. 그거 잘하면은 5천만 원씩 들어온대. 2천만 원씩 들어온대. 근데 그걸 못하냐고. 니나 잘해라? 난 잘해. 난 잘하고 있다고. 아, 여러분들 다 집에 앉아있으면 센터가 왜 필요하냐고. 센터 다 없애고 그냥 다 집에서 하지. 회사가 왜 필요하냐고. 인터넷에 그냥 편 하나 딱 펴놓고 야 들어와서 물로 사가라 이러면 끝이지. 근데 회사에서 왜 니들 불러다가 오늘도 피곤해 죽겠는데 공주까지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있냐고. 네? 왜 그러냐고. 왜 원데이 세미나에 그 복잡하고 어? 사람 많은데 왜 오라 그러고 거기서 하고 있냐고. 그래야만이 성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집단이 성공할 수 있는 건 모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야 집단이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사업이. 시간만 계속 가잖아요. 오토팜 회사가 1년에 끝나가서 2년, 3년, 4년씩이나 하고 있고. 네? 그게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잖아. 내 탓. 왜 남 탓하냐고. 앞으로 남 탓하지 마라. 남 탓. 앞으로 전체 그룹 전체가 전부 다 모두 다 더치페이 문화를 안착을 시키기 바랄게요. 밥 얻어먹지도 말고 사주지도 말고 자기 거 자기가 해결해. 제가 밥을 엄청나게 많이 사줬는데 사업하는 사람 몇 명 없더라고. 그리고 밥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사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3명 이상 모이면 전부 다 더치페이 하세요. 리더들부터 하세요. 떳떳하게 자기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 좀 하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니까 꽉 내 사업하는 것 같아. 내가부터 더치페이를 하겠다. 자기 사업 자기 하게. 오늘 이 방에 들어온 모든 사장님들은 내 밥값 내가 내고 내 커피값 내가 내건 그런 사업자들이 다 되세요. 아셨죠? 탑센터 앉아있는 분들 아셨죠? 손 흔들어줘. 네. 오늘부터 다 더치페이 한다. 모든 것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 모든 이 사업자들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거냐. 내 밥값 내가 내고, 내 커피값 내가 내고, 그죠? 내 경비 내가 써가면서 내 사업 하겠다. 내 사업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더치페이 문화가 안착이 되고, 본인 사업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그걸 인지를 좀 쉽게 하겠다. 그래서 니더들이 밥 사면, 아니에요. 제 밥값 제가 낼게요. 먼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세요. 아예 여기 오면 신규든지, 뭐 초대가 했든지 안 했든지, 모두 더치페이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팀이 다 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시기 바랄게요. 맨날, 오면은 대접해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꽉 스폰서 사업 하는 것 같고, 내 사업 한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반드시 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아셨죠? 저는 또, 본사에 가서, 많은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글로벌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스피치는 기본이므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더치페이 문화 내 사업이므로 이렇게 사업에 도움되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꽃, 네,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결단 및 활동 스피치 시간인데요.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와이카토 탑 센터를 오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와이카토 탑 센터장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애터미 사업을 아주 재미나고 신나게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구성모입니다. 저는 작년에 작년 4월이죠. 그러니까 애터미 뉴질랜드가 시작하고 그 다음 달 되는 4월에 건강 보조 식품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애터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샵에 가니까 애터미 제품이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니까 뭐라고 하긴 하는데 과거에 96년에 제가 A사를 접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보상 플랜하고 같이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잘 이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유튜브도 찾고 그리고 이제 다른 스폰서, 한국에 계시는 스폰서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접한 제품이 치약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A사에 있는 G치약을 거의 26년간 써왔습니다. A 우리 그 프로폴리스 치약을 손에 들고 이 제품도 뭐 애터미 이 제품도 그 A사의 제품 정도 되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제품이 좋았고요. 그리고 가격은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보상 플랜부터 해서 쭉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96년에 A사를 접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부감 없이 애터미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 이제 거기에 한 1년간 있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시스템에 안착하는 거. 예, 그에 대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에 앞서 물론 제품을 자세히 잘 쓰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오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학원 원장을 했고 뉴질랜드에서는 유학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다가 이제 다시 오픈돼서 조금씩 이제 오픈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부업으로 이제 애터미를 이제 해왔거든요. 1년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하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제품을 잘 사용하고 시스템에 잘 안착해 있으니까 사업이 되더라고요. 예. 앞에 우리 그 변 로얄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 거 저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설명을 해 주신 우리 김남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와이카토 탑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뉴질랜드의 두 번째 탑 센터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와이카토가 일본말 비슷하죠? 사실은 마오리 원주민 마오리 언어입니다. Flowing water라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북섬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미국은 53개 주가 있다고 하지만 뉴질랜드는 16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섬에서 가장 큰 주고요. 이 주에서 이제 와이카토 탑이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1년 남짓 이렇게 애터미를 알렸더니만 이 와이카토 탑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애터미가 뭐지? 애터미가 되는갑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리더로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승급도 하면서 이렇게 탑 센터도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뭐 필리핀이나 타일랜드나 심지어 콜롬비아나 이런 분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됐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가 필요한 곳 9개의 교회를 짓고 또 90명의 선교사님을 돌보고 그리고 900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교육센터로 이 탑센터가 9번째 센터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오클랜드 탑에 있는 우리 회원이 이제 와이카토 탑으로 같이 이적한 그 인원이 90명입니다. 예. 그래서 곧 900명의 멤버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리더, 예. 시스템에 안착하는 리더, 제품에 헌한 리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와이카토탑 우리 구성모 센터장님께서 이제는 정말 더 꿈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데요. 900명의 리더를 반드시 육성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탑센터 소속이고요. 정순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글로벌 탑에서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과 열정적으로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누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순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다 마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 사이에 인생이고 좀 모아두면 나도 모르게 자식들 뒷바라지와 살림살이에 늘 쪼드리며 살아왔었죠. 정말 돈 걱정 없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돈 잘 쓰고 멋있는 엄마, 할머니를 남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중 애터미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제품 전달하고 열심히 애터미 정보를 알리고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작년 10월에 판매사를 시작으로 이번 6월 상반기에 팀장으로 승급하였고 이제는 시스템 소득과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더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스폰서 파트너님 재심 합력으로 국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우 파트너 사장님 두 분씩 팀장으로 승급시키고 저 또한 국장으로 승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업으로 하루를 100% 애터미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더 시스템에 참여하여 전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아는 사람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애터미를 만나 용기가 생기고 이처럼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꼭 같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파트너 사장님과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성공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갖고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성공을 위해 힘차게 뛸 것을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에게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성공 부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팀워크다. 아자 아자 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순자,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11월에 국장 도전을 또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할머니가 반드시 되시겠다고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에서 끊임없이 승급을 도전하시고 또 달성을 또 하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승급을 하신 우리 다이아몬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을 하셨네요.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신명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분당 탑센터에서 분당 수원 용인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밝은 영혼 신명식 된 산소 같은 여자 손재성 부부사업자입니다. 회사에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부부사업자입니다. 저희 스폰서로는 안광호엔 서순내 본부장님이 계시고 상위 스폰서로는 변인성 총장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수원에서 드링크 유통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사옥도 짓고 공장도 인수하고 특허를 내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잘못되어 법인회사를 정리하고 보험회사 FC로 전업하였습니다. 휴일도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장이라는 직급을 달성하며 명예와 고소득을 누리며 제법 성공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꿈도 없이 매달 실적에 쫓기며 일의 노예가 돼서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환갑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노후를 걱정하고 있을 때 평소 친분 있는 고객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권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운 좋게도
분당 타업센터에 초대되어서 사업 설명을 듣고 아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회원 등록을 하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애터미 사업 얘기를 하자 이미 수년 전부터 해모임 등 생활 필수품을 애용하고 있었기에 회의 생략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박한길 회장님과 성공자들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모든 시스템에 참여하며 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석세스 세미나, 특히 7월 15일 10번째 석세스 세미나에서 승급하신 임승택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눈시울을 붉히며 지그시 지켜보시던 박한길 회장님, 두 분의 만남, 믿음의 진솔한 끈끈한 정이 느껴지면서 나 역시 나를 믿고 애터미 사업에 집중하는 파트너분들에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여 년 전 암으로 고생한 아내를 떠올리며 내가 만약에 준비 없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또는 유고시에 남에게 베풀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아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이제 애터미를 선택한 지금은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을 때 10억 지게차로 떠주겠다는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을 오로지 믿음 하나로 기어코 성공해내신 많은 성공자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뒤늦게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이 시점에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보고도 못 믿겠다면 자기 자신조차 못 믿는 것이 아닌가. 현재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가 지불과 시간 투자 없이 어찌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할까 말까? 과연 될까? 하며 주저하고 망설이는 동안에 애터미를 믿고 앞만 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자가 되기 힘들고 돈의 노예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은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애터미라는 기회의 도구를 통해서 기필코 성공하겠습니다. 성공은 실행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수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접했을 때 성공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좋은 정보를 알아보는 지력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11월 2차에 국장 승급을 이 좋은 애터미 도구를 통해서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우리 신명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정말 애터미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또 잘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또 11월에 국장 승급까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탑그룹에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네요. 언제나 시간이 부족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우리 리더님들의 스피치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즉석 스피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내가 먼저 나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 스피치 꼭 해보고 싶다 혹시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십니까? 아, 네. 아, 네네. 우리 왕왕탑센터 김효원 샤론오즈 마스터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임병주 팀장님, 아,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피치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분당탑 우리 리더님들께 늘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남희 국장님 정말 봉사로 이렇게 항상 멋진 이렇게 진행과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성진 또 국장님 또 우리 임병주 본부장님 모든 스텝 이렇게 하시고 또 해외 통역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성공의 길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수고해 주신 모든 리더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또 먼저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 석세스 세미나에서 우리 이번에 3번 임페리얼 마스터님 정말 초창기 멤버이시죠. 회장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신 분이고 또 회장님과 함께 정말 울고 웃고 정말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오시면서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초창기에 고생했던 그거를 보는 그것이 우리 애터미의 나눔이고 사랑이자 하는 그 가치 있는 이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애터미가 단점이라면 무자본 무점포기 때문에 저도 센터를 한 7년 정도 경영을 하고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오히려 전업하시는 분들이 더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고요. 오히려 부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더 쪼개서 제대로 하신가 더 성장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애터미가 무자본 무점포 정말 아무 조건을 제외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애터미가 속도를 붙였기 때문에 많은 리더님들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본인들한테서 그 결과를 먼저 찾으시면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애터미를 가야 할 우리가 맥을 정확하게 짚고 애터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왜 이게 조직 사업이고 왜 함께 팀워크로 같이 손잡고 성공해야 되는 그 애터미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성상략을 가지고 회장님이 얘기했어요. 최고의 전략은 정성상략이다. 예, 정성상략이다.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깥의 세상하고 이 애터미 안에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완벽하게 이 애터미 안에서 균형 잡힌 리더가 된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것, 교육 사업이라는 것, 왜 교육 사업일까, 왜 시스템 사업일까, 이거를 우리 각자 이런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시스템이 오프라인은 이렇게 세팅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이 움직여지는데요. 우리 이 애터미에는 온라인 우리가 맡고 온라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 사장님들이 우리 회장님이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 머리에서 막 경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도 이 가치 있는 사업에 성장을 하고 다시 태어난 여자 김혜원이라고 항상 이렇게 닉네임을 합니다. 애터미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탑 리더님들 정상에서 균형 잡힌 리더님들로 성장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스피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효원 국장님께서는 정말 겸손과 감사가 늘 넘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효원 국장님께서 정말 센터장님이시고 또
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애터미에서도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제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멀리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세요. 언제나 밝은 미소, 정말 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굴까? 지금 굉장히 네 기대가 되죠. 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박영미 샤론 노즈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 글로벌 전략가 박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김현 국장님 또 말씀 듣고 제가 또 너무 감동받고요. 예,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스템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결과가 저희들이 열매로 와 닿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저희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시니까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고 그 제품이 비비크림이었어요. 그 비비크림을 제가 굉장히 비싼 비비크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비비크림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애터미의 다른 제품도 쓰고 있었지만 그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혹시 비비크림 같은 것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있는데 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물어봤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크림도 있고 해몽도 있고 전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가 정말 시스템을 통해서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거는 부업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온 가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 같은 그런 기회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전업으로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업으로 일을 시작한 결과 저는 전 세계에 필리핀,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UK의 소비자와 파트너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이면 독일로 떠납니다. 저 한국에 계신 고미원 본부장님께서도 같이 오셔서 저희가 같이 합류해서 일을 진행을 할 텐데요. 독일에 또 가서 지금 이제 유럽이 대세잖아요. 네, 독일에 가서 또 엄청난 결과를 또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스피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승승장구하시고요. 절대 세미나 빠지지 마시고 내가 이 운전대는 내가 잡은 거지 스폰서님이 잡은 게 아니고 파트너님이 잡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달려서 스폰서님한테 대신해서 제 브레이크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요. 교통사고. 내 운전대는 내가 잡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같이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함께 질주하고 중간에 가다가 그 휴게소에서 잠깐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또 같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물론 파트너가 가끔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도 나머지 또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곳에 같이 도착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나 앞서 가나 상관없이 정말 재심 합력해서 간다면 이 사업은 너무너무 즐거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분당탑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서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리더 우리 박영미 네, 국장님께서 지금 독일로 또 출장을 가시네요. 네, 독일에 가셔서 정말 큰 성과 이루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